네가 누굴 원망할 거야? 대주님!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니네 나한테 뭐하러 왔어? 욕처 먹으려고 왔니? 야, 네 팔자 네가 몰라? 왜 애는 싸질러 놓고 결혼은 해? 네 팔자 들어온 년이니까 자 봐봐. 서방이라고 만났는데 얘가 미래가 있어. 지가 의지가 있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대주님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주님, 난 니네 나이도 모르고 뭣도 몰라. 관상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자네 뭘 노력을 해봤나? 반박을 하시게나. 이유 없이 욕먹지 말고 반박을 하시라고요. 기술인들, 넌 밑에 가서 참아내고 안 입고 온 꼴, 들어온 꼴 봐가면서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봤어? 아니면 힘든 일, 내가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어? 낮이고 밤이고 투잡, 쓰리잡을 한번 뛰어볼 생각을 했어. 니네 지금 집구석에 돈은 있냐? 야, 니네 내세울 거 뭐 있어? 사람 하나 보고 만났지? 이 옆에 있는 기주가 너 왜 만났겠어? 의지하려고 만났지? 너 이 X 승진은 왜 이렇게 지내고 지랄이야? 한 게 뭐 있다고? 오죽하면 여자가 잔소리 하겠니? 애랑 살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금은 애가 8살이나 됐지. 젖먹이 아기 끌어안고 얼마나 얘가 속이 문드러지고 뒤집어졌을 거야. 너 무슨 생각으로 살아? 애는 뭐하라, 어? 나라 그랬어. 결혼은 왜 했어? 네가 가장 역할도 안 할 거면서 왜 했어? 왜 왔냐고? 왜 사람 목청 올려가면서 사람 열받게 왜 왔어? 네 쌍판 엄마도 알겠는데? 핑계도 좋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허구한 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어? 네 자신을 똑바로 봐.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노력한 건 뭐 있어? 미친년 눈물이 뭐 그렇게 싸구려야. 네가 골랐잖아. 네 집안은 무당 있는 집안이야. 몰랐어? 네, 무당이 있었던 분은 어머니한테 특히 없었고 이제 없기는 개뿔. 똑바로 못 불려서 없는 거지.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단지에 모셔가지고 이걸 하셨는데 모셔도 이제 할아버지 단지에 모셔서 이렇게 빌고만 살았다고? 야, 그 할머니가 무당인데 할아버지가 개 남봉꾼이야. 법당을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단지 모시고 이렇게 산 거야. 맞아, 할아버지가 없앴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없앴어. 네 이름은 알아서 내가 뭐 할 거면 사주는 알아서 뭐 할 거야. 쌍판만 봐도 지금 신이 와 있는데. 얘라 미친. 네 몸뚱아리 성할 일이 없어. 허구한 날 여기저기 다 아파야 돼. 네 마음이 네가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새끼 봐서라도 일어나야지. 안 돼. 칼 타고 들이띄고 내뛸련이지. 방울 들고 들뛰고 내뛸련이지. 어디 네가 이거 손바닥 비빌련이야. 어떤 쓰레기 같은 무당이 그딴 소리 하는데. 근데요, 여기저기 어떻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의 길을 많이 가야 된다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구독자인데요. 그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한 사례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미안한데요, 이거 보시는 구독자들이 난리칠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사기 안 당해. 빨리 가고 이 무당에 있어서 원리 원칙을
내가 고생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띄워놓고 무슨 뭐 유튜브 홍보라든가 어? 선생 허울 뿐인 거 이런 거 바라보고 저 선생이 잘 나가니까 저 밑에 가면 나도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똥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지 같은 년들이 사기를 당하지? 정말 신이 경외롭고 존경스럽고 무섭고 어? 그렇게 신에 대한 신의 길을 가는 마음이 무거운 분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는 아무나 당하니? 구사기건 신구사기건 그런 사기가 아무나 당해? 들어봐봐. 뭐 말도 안 돼. 신당에 뭐 7천만 원 올려놓으면 어? 올려놨다가 저기 뭐야 한 열흘 있다가 내려줄게. 7천만 원 갖다 놔. 그거 내가 7억만 원. 이게 말 같은 소리야? 야 너 무조건 불려. 이것도 말 같은 소리야? 그딴 말해. 고생 않고 편히 가고 빨리 가고 이런 허튼 생각 대가리에 똥찬 년들이나 사기를 당하는 거지. 어? 모든 무속이니 모든 구시 사기판이라면 지금 달나라가는 이 시점에 어? 무당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반듯한 생각을 하고 내가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사기꾼이 말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눈깔에 뵈지도 않아. 사기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고 사기꾼도 아무한테나 사기치는 게 아니야. 대가리에 똥찬 년한테 사기치지. 그러니까 무당 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기꾼 무당들한테 너네 왜 그딴 짓을 하냐고 하니까 걔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내가 모가지에 칼 밀어놓고 협박했어요? 너희가 뻔히 아닌 길을 그딴 식으로 말을 하고 협박을 하니 당장 죽을 것처럼 뭐 당장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니들 말만 듣고 구슬한 거 아니니? 하니까 그 사기꾼 무당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한테? 나는 그때 그렇게 보였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당신한테나 사기는 아무나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판이 신을 모시고 또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는 하나 그래도 상식밖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상식밖의 일은. 근데요 제가요 신의 길을 가야 된다면은 어떠한 사회사분들이 제 사기를 한 걸 보니까는 저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선생님을 찾아서 내가 정말 받아야 된다면은 올바른 선생님은 네가 올바르게 갈 때 올바른 선생님이야. 네. 고생할 각오는 돼 있고 어? 네. 다갈밭에 굴릴 각오는 돼 있어? 신령님은 네. 처음부터 절대 꽃밭을 주지 않아. 죽으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죽으라는데 죽을 수가 없어. 모든 걸 포기하고 우선은 내려놓고 시작하라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시작할 수가 없어. 못 믿겠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너 나만 봐 하는 게 신이거든. 그 과정, 그 시간을 견딜 마음이면 선생이 지랄 맞은 선생을 만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천만 원, 돈 삼천만 원 그 선생 만나서 사기를 당할지라도 내 마음만 똑바르면 그 두 번, 세 번 안 해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신꾼만이 내가 신을 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아니고 어? 꼭 선생이 너희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저 되도록이면 맞이해주는 그 중개 역할이고 제자로서 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이끌어준 먼저 간 사람으로서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신은 너의 신이고 어? 신고 잘못돼서 신이 안 왔다 뒤집어졌다 아니? 그 사람은 원래 신이 아닌 거야. 신이 인간 말에 오고 가고 하는 게 신이니? 우리 제자도 인간이야. 다 제자들이 무슨 자기들이 힘이 있고 원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신을 내려줄게 하는데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신은 제자도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때를 봐서 그들이 오는 거야. 단지 우리 선생님들은 그 중간에 역할을 잘 해줘서 오시는 신과 너희 제자들이 잘 만나고 접신이 되고 합신이 될 수 있는 먼저 간 사람으로서 인계 역할을 할 뿐이야. 선생 잘못 만날까 무섭다고? 그딴 정신력으로 뭐가 돼? 그러니까 이런 놈 만나지! 내 말이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면 단 1년이든 2년이든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와보세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랬어. 너가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 이런 서방도 만나는 거야. 선생 잘못 만날까봐? 사기당할까봐? 얘라 이년아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당구겠다. 선생을 잘못 만나든 잘 만나든 너만 똑바르면 잘못 만난 선생이라도 신의 길은 열려. 선생 보고 이 길 갈 생각하면은 냅둬라 이년아. 너 이 싱 썩어줄게. 신을 보고 가야지 무슨 선생 탓을 하고 앉아있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갈려는 가. 근데 저는 선생님이 계셔야 저한테 신을 밀어주시잖아요. 내 말은 그 선생님이 옳던 올바르던 그릇되던 네 신이 잠신이고 네가 똑바르면 사기꾼을 만나도 제자리를 똑바로 옵니다. 선생 탓할 거 없습니다. 그럼 저는 제자리 언제 갑니까 선생님? 너는 이미 늦었어 이년아. 가도 벌써 가야 된다고. 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신쿠태야 되는 년이 너야. 언제 무슨 언제 때야.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나는데. 근데 이렇게 보통 신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선생님 같은 분 이렇게 되시려면 이렇게 뭐 꿈을 꾼다던가 성공을 꾼다던가 뭐 강수가 드린다던가 저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옌병 이미 지나갔어. 이미 때가 지나갔어. 20대에는 환란이 많았어. 이미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서 인간 환란으로 어? 내 환경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이제 그 시기도 지났다고. 이미 골맞다고. 네. 그럼 저는 앞으로는 신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뭘 받을 수가 없어. 당장 받아야 된다니까. 당장 받아야 되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곱게 갈 시기를 늦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절정을 늦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기가 어느 때를 기다릴 게 아니야. 정신 빠진 년아 당장 가고 네 조상 업부터 딱 꺼내서 들어가야 돼. 불리는 게 아니라 너가 이 길 안 간다고 뚱땅거리고 뭐 빌고 다니면서 신을 질러놓은 것도 있고 어? 자꾸 미룬다고 재운다고 어? 그런 것도 있고 너희 신령님 자체가 신령이 오시기 전에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조상 자체가 신을 모셨다 내모셨다 하는 벌전도 크기 때문에 너는 적어도 석 3년 빌면서 가다가 나중에 불리는 거지 초반부터 불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네가 때를 놓쳤어. 그런데 안 갈 것 같으면 네 손에 나만 하고 네 육신이 멀쩡할 일도 없고 네 정신이 멀쩡할 일도 없어. 때가 이미 지났단 얘기야. 내 말이 말귀가 안 통하면 아이고 내 말이 말귀가 안 통하면 네가 뭘 하겠니? 미안한데 내가 승질나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고구마 100만 개 먹는 것 같아 지금.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